안녕하세요. 공군 전투 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전쟁을 시작할 당시 북한 공군은 제2차 세계대전 시 사용했던 소수의 소련의 항공기와 경험과 훈련이 부족한 조종사들로 인해 미국과 유엔 공군에 의해 급격히 격퇴되죠. 몇 달 동안 P-51 머스탱과 같은 프로펠러 전투기, 그리고 F-80 슈팅스타, 84 썬더젯, 그러면 펜서와 같은 초기형 제트 전투기가 사실상 아무런 저항 없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군이 제공권을 획득했다는 뜻이죠. 한편 괌 노스필드 본부를 둔 극동공군 소속 제19 폭격전대 B-29는 한반도에 적대 행위가 발발하자 신속하게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비행장으로 이동해서 북한의 전술 목표 타격과 서울 북방에 출연한 북한의 전차 부대 공격에 투입됩니다. 이 새로운 전쟁에서 9세대 폭격기는 2차 대전 시 적의 중심을 타격했던 것과는 달리 항공 차단과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을 수행하게 되죠. 북한은 기차로 많은 양의 장비와 물자를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철도망을 여러 지점에서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죠. 전쟁 초기에 몇 주 동안 B-29 3개 편대는 38도선 위에 모든 교량과 철도 교차점 타격에 주력을 했고 중국 국경의 압록강 주변 그리고 평양 주변의 산업시설을 그 표적으로 삼았으며 북한군이 유엔군을 부산 방어선까지 몰아넣자 B-29는 북한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까지 투입되는데 8월 말에는 한반도 대부분이 적의 손에 넘어갔지만 부산 방어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 상륙에 성공을 하고 남쪽의 유엔군 또한 북한을 몰아내기 시작하죠. 적의 퇴각을 늦추기 위해 북한의 철로를 차단하는 것이 B-29의 최우선 과제였고 대부분의 폭격은 서울에서 원산, 평양에 이르는 삼각지대에 집중됐습니다. 10월 중순에 유엔 지상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을 향해 진군을 하자 추수 감사절 이전에 전쟁이 끝날 것이란 희망을 가졌으나 11월 첫 주에 중국군이 대량으로 전쟁에 참전을 하고 이와 함께 후퇴익을 가진 미그 15제트기가 B-29를 위협하기 위해 압록강 남쪽으로 비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미 10월에 중국과 소련 등 주요 공산권이 북한에 대한 비공식 군사 지원을 시작하는데 소련은 최신 미그 15 전투기를 북한과 중국에 공급하고 이를 조종할 북한과 중국 조종사를 훈련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950년 10월 25일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전을 하죠. 소련은 공식적으로 참전을 인정한 적 없으나 1950년 11월 1일 소련 공군 제64 전투항공단이 인민해방군 공군의 제1연합항공군 소속이 되어 작전을 수행한 것이 밝혀집니다. 이날 이 부대의 미그15가 북한 상공에서 작전을 시작했고 미그15와 미국 항공기 사이에 첫 번째 충돌이 발생하는데 8대 미그15가 근접 항공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15대 미공군 P-51 머스탱을 요격해서 한 대 머스탱 전투기를 격추합니다. 그날 뒤늦게 3대 미그15가 약 10대 미공군 F-80을 공격하면서 제트기 간의 첫 번째 공중전 또한 발생했죠. 이때 F-80 한 대가 격추됩니다. 1950년 11월 9일에는 펜서가 미그15 한 대를 격추함으로써 첫 번째 미그15가 격추가 되는 것이 기록되죠. 그런데 이러한 폭격기에 대한 미그의 공격은 1951년 초에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1951년 3월 1일에 7대의 미그 29가 미그의 공격으로 손실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몇 주 후에는 하루 만에 6대의 B-29가 더 격추돼서 유엔군 작전에 상당한 차질을 일으키게 된 이를 검은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나는 반짝이는 작은 화살을 보았는데 바로 미그15였습니다. 후퇴익을 가진 미그15는 작은 화살촉처럼 보였습니다. 커다란 붉은 별을 제외하고는 모두 천연 알루미늄으로 광택을 갖고 있었고 태양으로 나올 때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우리의 호의를 맡은 전투기는 직선형 날개를 가진 F-80이었습니다. F-80과 미그15는 공중에서 혼전을 벌였지만 미그15가 속도면에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뒤에 있던 B-29는 날개에 37mm 충격을 받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연료를 흘리면서 대형에서 벗어나 아래로 떨어졌고, 우리의 선두 폭격기 드래곤 레이디는 조종석이 피탄되어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B-29가 공격을 받고 추락하는 것을 보았으며, 비행 중이던 폭격기 4대 중 3대는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지도 못했고, 살아남은 비행기조차 피탄되어 기지로 귀환하던 중 불시착했습니다. 미그 15는 미코얀 그라비치가 개발한 제트 전투기인데, 높은 천음속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후퇴익 날개를 최초로 사용한 제트 전투기 중 하나이죠. 소련은 미코얀 그라비치 설계국에 폭격기 방어를 위한 고고도 주간 요격용 프로토타입 2대를 제작하도록 명령을 하는데, 그 요구사항이 최고속도 1000km/h, 흥동반경 1200km 정도였습니다. 원래 미그 15는 B-29와 같은 미국의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 노획한 미국의 B-29와 이를 복제한 투폴레프-4를 사용해서 모의 공대공 전투에서 평가를 하기도 했죠. 이러한 대형 폭격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미그 15의 무장은 3문의 기관포를 탑재했는데, 80발에 23mm 2문, 40발에 37mm 1문이 탑재되었지만, 이 무장은 폭격기 요격에 엄청난 위력이 있었지만 느린 발사 속도와 낮은 총구 스피드로 인해 공대공 전투에서 작고 기동성이 뛰어난 제트 전투기에 대한 공격에는 적합하지 않았죠. 23mm와 37mm는 근본적으로 다른 탄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전했던 조종사들의 말에 의하면 37mm 포탄은 아래로 날아가고 23mm 포탄은 위로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진술을 하죠. 이러한 무장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미그-15는 단순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날개에 연료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기동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미그-15는 초음속으로 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일의 속도 영역에서 항공기 조종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종사는 비행 컨트롤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 0.9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했죠. 이 때문에 계기판에는 이 속도에 도달하면 켜지는 빨간색 경고등이 있었고, 나중에 노획한 미그-19를 테스트한 결과 이 항공기는 마하 0.92 이상에서 크게 흔들리고 마하 0.95에서 항공기의 기수가 올라가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미그-15 전투기가 한국전쟁 중 공중전에서 직선의 날개를 갖는 F-80과 같은 전투기를 능가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미그-15의 날개 후퇴익에 있었습니다. 초음속에 가깝게 날고 있을 때 날개 위의 공기는 이미 초음속으로 날고 있죠. 공기가 날개 위로 흐를 때 그 속도가 증가되는데, 마하 0.8에 가깝게 비행하는 경우 날개 위에 흐르는 공기의 속도는 날개 단면의 형태에 따라 마하 1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공기 흐름은 지속적으로 초음속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속도가 빨라져 마하를 돌파한 이후 다시 암속으로 느려지게 되는데, 공기의 속도가 마하 1 이하로 떨어질 때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이 충격파는 많은 항력을 생성하는데, 공기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잃어 날개에서 분리되어 더 많은 항력이 생기게 되죠. 날개에 후퇴각을 주게 되면 날개 위 속도의 가속을 줄여주어 초음속으로의 진입을 지연시키게 되는데, 직선 날개에서의 날개 위 공기 흐름은 항공기의 코드라인과 평행하게 이동하는 반면, 후퇴익에서는 공기의 일부만이 코드라인과 평행하게 흐르고 다른 부분은 코드라인과 수직으로 흐르게 됩니다. 코드라인과 평행하게 흐르는 공기만 가속되기 때문에 이 양을 줄이면 가속이 줄어들어서 날개에서 마하 1을 돌파하는 것 또한 지연되어 웨이브 드래그가 생성되기 이전에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게 되죠. 즉 이론적으로 후퇴익 항공기가 직진익 형태 항공기보다 더 초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B-19 승무원이 P-80과의 교전에서 미그-15의 속도가 우위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1905년 어떤 조종사가 더 나은 측면의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후퇴익을 만들겠다고 집착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후퇴익의 글라이더를 만듭니다. 이후 후퇴익 동력 비행기를 만드는 일에 착수를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그의 작업은 중단되고, 1939년 독일의 물리학자 알버트 베츠는 고속에서 스윕백 항공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실시하죠. 테스트 결과 마하 0.7과 0.9의 속도에서 실제로 항력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독일에서 시작되었죠.
미그 15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미공군은 F-86 세이버 같은 수입백 항공기죠. 한국으로 급습합니다. 미그 엘리란 한국전쟁 당시 압록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북한 북서부 지역에 대해 유엔 조종사들이 붙인 별명인데, 이곳은 유엔군 조종사와 북한, 중국 조종사 사이에 수많은 공중전이 벌어진 곳이기도 했죠. 바로 소련이 제작한 미그 15가 전쟁 기간 동안 사용된 항공기였기 때문에 미그 엘리라는 별명으로 유래되는데, 소련의 미그 15 연대는 만주에 있는 중국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 측에서는 교전 규칙에 따라 중국 국경을 넘어 그 기지를 공격할 수 없었죠. 중국과의 전면전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엔공군은 미국이들이 출몰하는 예상구역을 설정하고 F-86 전투기가 초계 임무를 하다가 나타나는 미국이를 요격하기 위한 일종의 전투항공 초계를 하는 지역이었죠. 따라서 F-86과 미그 15 간의 대규모 제트기간 공중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1년 4월 13일 미 극동군사령부가 대한민국 공군에 보낸 한 장의 협조문서, 미그 15 부품 탈취 작전. 미그 15에 의해 B-29 9대가 격추된 검은 목요일 이후 하달된 명령. 윤일균 대위와 9명의 특무대 요원은 C-119 수송기로 평남 개천군의 낙하산으로 잠입하여 청천강가에 추락한 미그 15의 부품, 엔진, 기총, 라디오 등을 탈취를 하고 있었고, 이를 눈치챈 북한군과 교전을 하게 되는데, 공중에서 엄호하던 두 대의 전투기가 북한군을 격퇴했으나 지상 교전 중에 2등 중사 윤봉이가 사망합니다. 더 많은 미국이 부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윤봉이 중사의 시신을 대동강변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윤일균 대위. 고인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작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타고 귀환하던 중 대공포에 피탄되어 초도에 불시착까지 합니다. 가까스로 영국 군함을 타고 귀환한 특전기. 이후 미그 15 부품은 미국으로 옮겨져 정밀한 분석을 통해 미그 15 대응 매뉴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매뉴얼을 익힌 미군 조종사들, 미공군 F-86이 미그 15에 대한 우위를 장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한국 전쟁 중 대한민국 공군이 이룬 보이지 않는 일, 미그 부품 탈취 작전, 그리고 잊혀져선 안 될 일은 윤봉이 이룬 중사.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언제나 늘 항상 윙맨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안녕.